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하니까 발람이 그 이스라엘의 규모를 보고 겁을 먹어서 저주하기를 망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볼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저주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축복의 규모와 심도는 커지고 또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재물에 미혹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축복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 무궁한 번영을 위한 위대한 축복까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발람의 경우가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팔고도 붙이고 나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지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 바짝 내시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